네, 굿모닝 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X 인터내셔널이 친환경 바이오베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이 포센 그린파워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은 포센 그린파워의 주식 63%를 950억 원에 인수하고 경영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포센 그린파워는 2014년부터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 중인데요. 이 시간당 최대 43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전력은 연간 기준으로 서울시 1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기도 합니다. 이 LX 인터내셔널은 앞으로 신재생 발전을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 더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LX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바이오매스 연료 공급 사업 진출을 통해서 포슨 그린파워의 자산 가치를 더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국내는 바이오매스의 발전 그리고 해외는 인도네시아 수력 발전의 자산 추가 확보를 하면서 신재생 발전 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간 유가공 사업을 이어오던 푸르밀이 전격 사업 종료를 결정하자 동종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사업을 접은 이 푸르밀이 남일 같지 않다는 우려 섞인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2019년 전년 대비 95% 감소한 4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이후에 2020년에는 767억 원 적자를 냈고요. 또 2021년에는 779억 원, 올 1분기와 2분기도 200억 원대의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지난해 우유 사업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지난해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7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이제 6%, 영업이익은 1% 이렇게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가공 업체들은 우유를 기반으로 고수익 제품을 내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이렇게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접은 푸르밀 사태로 인해서 이 신성장 동력 발굴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레미콘 업계 비대위가 어제 쌍용 C&E와 한라시멘트 그리고 아세아시멘트 이 시멘트 3사와 시멘트 가격 인상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오늘부터 예정된 조업 중단을 유보하게 되는데요. 이 앞서 이 쌍용 C&E는 유연탄 가격과 전력 비용과 같은 이런 제조 비용이 증가해서 오는 11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15.4%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또 이 한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도 같은 이유로 11월부터 각각 14%씩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일, 삼표, 성신양해 등 나머지의 시멘트사들은 11월 인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보수 기간이라 매출의 거의 10% 정도 떨어진다면서 이 1월 인상을 주장하는 레미콘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시멘트사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올해만 시멘트 가격이 30% 이상 인상되는 건데요. 이 인상 시점을 놓고 두 업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나머지 기업들이랑도 합의를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어제 현대차 그룹이 이 협력사의 구체적인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1차 협력사는 물론 직접 거래가 없는 5천 곳 이상의 2, 3차 협력사에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부품업계 전동화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에 협력사가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미래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하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고요. 또 협력사의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투자 R&D 기금 이걸 마련하고 또 자동차 부품과 인프라 관련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협력사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5조 2천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현대차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품업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관련 내용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